여러분 안녕하세요입니다. 중국의 C뷰티가 지금 무서운 속도로 K뷰티를 위협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이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지금 중국의 C뷰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상하이에 있는 하메이라고 하는 화장품 매장에 와 있습니다. 이 안 같이 둘러보시죠. 여기는 화장품을 이렇게 널어놓고 파네요. 근데 다 브랜드 화장품이고 에르메스라고. 에르메스 립스틱이 399.9 위안이니까 75,000원 정품이긴 한 것 같습니다. 여기 하메이가 이 유통업체 자체가 뭔가 이 정품입니다 라는 걸 되게 보증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해요. 호호, 그렇단 말이지. 그리고 패키지가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은 뭔가 꼬질꼬질하거든요. 비품을 떼오는 것인가? 왜 이렇게 이걸 싸게 팔 수가 있는 걸까? 아르마니 루즈 디올. 루즈 디올은 360 위안이니까 68,000원. 대신 테스터는 없습니다. 구찌 지방씨, 호, 아직 입구인데 이런 분위기라고 둘러봅시다. 루브탱, 이것도 뭔가 스티커 같은 게 조금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792 위안이면은 15만원. 루브탱 립스틱 맞죠? 오, 에스티로더, 버버리 제품들. 스워치는 여기에 이렇게 있는데 별로 보기 쉽지는 않습니다. 얘 반사도 되고 배경이 또 회색이라 가지고 약간 느낌만 알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맥 제품, 맥 슬림 스틱 립스틱. 이 타차, 일본의 그런 뭔가 분위기를 갖고서는 미국에서 만드는 브랜드인데 여기가 되게 어이없게 가격이 비싸요. 그래서 이 골드 립밤이 제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립밤으로 리뷰를 하려다가 야 립밤 너무 야하다, 색깔이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드롭했던 아이템이긴 하거든요. 요게 당시 가격으로 한 10만원 원짜리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66 위안이니까 되게 싸졌네. 5만원 할인해서 5만원. 있다 라메르 립밤. 요게 제가 타차 립밤을 세상에서 제일 비싼 립밤으로 소개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으로 나타난 게 또 라메르 립밤이 더 비싸졌거든요. 요것도 561 위안이니까 10만원. 예예예. 오, 근데 이게 정품이면은 진짜 엄청 할인이긴 한 거죠. 유리아주 립밤 여기에서 쟁여가면 되겠다. 엘리자베스 아덴 립밤, 록시땅 립밤. 어디서 많이 보시던 분? 여러분도 이거 다 하나씩 갖고 있죠? 89 위안이면은 16,000원. 보통 이거 한 25,000원 하죠. 낯이 익으신 분. 79 위안 15,000원. 얘는 뭐요? 랑콤 립스틱 세트. 이런 세트도 저렴하게 팔고. 재미지네. 할인 창고형인데 약간 느낌 있게 인테리어 해놓고 테스터는 없거나 있어봤자 뭐 그냥 스와치 조금 있고. 오, 먹을 것도 팔고 치약, 캔들 이런 거 있고. 얘네는 샴푸. OPI에서도 이런 프레스온 네일이 나왔었네요. 이런 것도 있고. 슈에무라, 여기 이제 아이코너인가 봅니다. 슈에무라 뷰러, 이것도 쓰시는 분들 많죠. 저도 슈에무라 뷰러가 되게 잘 올라와가지고 잘 썼었거든요. 162안 3만원. 에르메스 매니큐어. 어떻게 에르메스를 이렇게 저렴하게 떼어온 걸까? 너무 신기하네, 그 경로가. 요거는 디올 아세톤. 손톱 매니큐어 지우는 디올 아세톤. 이런 걸 굳이 디올에서 살 필요가 있나 싶긴 하지만은 여튼 할인하고 있으니까. 헬레나 루빈스타인 호피 마스카라. 이것도 좋은 템으로 유명하죠. 깔끔하게 잘 발리는 템으로. 버버리 마스카라, 랑콤 마스카라, 발렌티노 아워글래스 마스카라. 설마 이거 그거야? 세상에서 제일 비싼 그 나사처럼 된 그런 마스카라? 디올 마스카라. 어머, 쉬에무라 하드 포뮬러 아니야 이거? 하드 포뮬러네. 이게 색 까만색 있고. 어머, 나 맨날 쓰는 거 있다. 이거 그레이색. 요거는 쟁여야지. 근데 색깔을 잘 찾아봐야 되긴 하네요. 이 구석구석에 막 색깔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바비브라운 브러쉬도 있어. 근데 역시나 막 이런 데가 좀 너덜너덜하고 뭔가 A품은 아닌 것 같아. 백화점에서 이거 주세요 해가지고 요렇게 내오면은 이 직원분이 나를 지금 약간 요렇게 생각할 것 같은 그런 퀄리티긴 한데. 일본 국민템 케이트 아이브로우. 여긴 또 무엇인가? 향초! 요거 냄새가 좋습니다. 지금 제 차 방향제 이거 미모사. 미니 향초인가봐요. 꺼내볼 순 없지만은 바이레도. 이거 차량용 방향제거든요? 어머, 지금 내 차에 요거 딱 끼울 수 있는데 이거. 이게 제가 더현대 딥티크 매장에서 개당 꽤 돈 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는 369 위안이니까 7만원.
비싸네. 되게 비싸게 주고 이거 샀었네. 아, 요거는 나 처음 써보는 향인데 향을 맡아볼 수가 없으니까 조금 그렇다. 아, 7만원을 약간 뽑기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내가 원래 쓰던 거를 저렴하게 살 때는 여기네. 근데 뭔가 새로운 향을 도전하기에는 뽑기가 약간 필요한 것도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사라진 쉬에무라 글로우온 블러셔 225번. 이거 한때 진짜 한 십몇 년 전에 조성화 선생님이 그 스펀지에서 보라색 블러셔를 써야 하는 이유를 한번 나와서 설명하셔가지고 요즘 품절 나고 그랬던 대란템입니다. 한때 대란템. 요게 164위안 31,000원. 어머, 팻맥그리스. 요즘 미국에서 최고 핫하다는 팻맥그리스. 얘네도 이제 세포라에 들어있는 좀 괜찮은 브랜드거든요. 좀 비싸고 괜찮은 브랜드. 314위안이니까 59,000원. 얘는 난 뽑기 할 가치 있다고 본다. 무슨 색인지 모르지만은 일단 뽑기 해보겠습니다. 팻맥그리스는 되게 색깔이 발색 엄청 진하고 그 펄감 진짜 되게 화려하고 그렇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데일리로 쓰기에는 팻맥그리스 조금 오버일 수도 있어. 그리고 아, 이거 샬롯 틸버리 치크 제일 인기 있는 필로우톡은 없나 보네. 그런가 보네. 샬롯 틸버리 치크는 품질도 너무 좋고 발색도 좋고 입자도 되게 곱고 하지만은 저한테는 좀 웜해서 잘 제 얼굴에 붙진 않아가지고 일단 패스. 어디서 많이 눈에 익으신 분들, 어허,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로라메르시에 블러셔. 로라메르시에 블러셔도 또 입자 엄청 곱고 되게 이렇게 얼굴에 잘 붙잖아요. 특히 진저 이 컬러 많이 찾으실 텐데 여기에 지금 진저랑 차이랑 두 컬러 있네요. 그리고 피치 쉬머. 오, 월드 스파클 피치 쉬머 이렇게 두 개 뽑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는 가격이 224위안이니까 42,000원. 조금 비싸지만 뽑기 해보겠습니다. 아우어 글라스 앰비언트 블러셔 두 가지 컬러 있네요. 아, 한 가지밖에 없네. 이게 무슨 색일까? 지금 검색을 해보기에는 내 인터넷이 너무너무 안 터진다. 어머머머, 여기로 들어오니까 힌스 있고요. 3C도 중국에서 엄청 인기라고 하잖아요. 3C 제품도 이렇게 쭉 있고 여기도 또 3C네. 엄청 깔렸네. 소바. 와, 이건 정말 아워글래스 섀도우 팔레트 무슨 색일까? 생로랑 팔레트 있고요. 요거는 한정판으로 나왔던 거겠죠? 어떻게 이걸 떼왔을까? 팻맥그리스 세트. 무슨 색이 들어있을까? 일단 넣어본다. 어머! 이런 걸 어떻게 떼온 거야? 뭐 어반디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여기 이제 미니 사이즈 제품들도 있네요. 어머, 이거 그 유명한 샤넬 복숭아 베이스 하얀색이라는 건가? 디올 스노우 자차, 설화수 자차. 설화수도 있네. 그 옆에 클레드포 자차. 그 옆에 이거 입사에서 일본 브랜드에서 나온 수분감 스틱이에요. 다른 기능은 없고 그냥 수분감. SK2 CC 크림. 이것도 매니아들이 종종 있어요. SK2 CC 크림은 라네즈 베이스 보라색. 클레드포 파우더. 이거 얼마냐? 이 클레드포 보테 파우더가 십몇만 원이었던가? 30만 원이 되나 안 되나? 여튼 10만 원은 반드시 넘는 파우더였거든요. 741 위안 14만 원 할인해서. 샤넬 파우더 어떻게 떼운 거예요? 허. 메포 HD 파우더 초미니 버전. 이거 보통 백화점에서 기획 세트로 껴주는 그런 제품인데 아예 돈 받고 파네요. 요게 54위안 만 원. 근데 저는 솔직히 메포 파우더 자체가 비싸긴 하지만 요거 열어보면은 요만할 거 아니야. 그거에 만 원? 싶긴 한데 그래도 여튼 찍먹해볼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미니 사이즈를 놓고서 파는 곳이 이제 세포라나 아니면 시코르 가면은 계산대 앞에 이런 미니 사이즈들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 보는 제품들, 써보고 싶은 제품들 이렇게 몇 번 집에서 찍먹해볼 수 있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지방시 파우더 미니 버전 요거는 조금 괜찮은 크기인 것 같다. 아까 메포는 너무 조그맸어. 이게 230 위안이니까 43,000원? 일단 넣는다. 메포 파우더 175 위안. 엥? 33,000원? 그럼 이거 사지. 어머, 키코도 있다고? 키코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우리나라 옛날 그 로드샵 갬성으로다가 전 제품 이렇게 구색 갖춰놓고서 파는 그런 브랜드인데 여기도 발색이랑 제품력 꽤 괜찮거든요. 키코도 들어와 있다. 오호, 버버리 베이스가 꽤 괜찮아요. 이 파우더 한번 사보겠습니다. 끌뽀 클레드포 파우더. 이거 퍼프가 진짜 그지 같긴 한데 파우더력 자체는 되게 좋거든요. 이건 비싸다. 1036
19만 원. 이거 우리 엄마의 한때 최애템 엘리자베스 아덴이고 캡슐 찍먹 버전 헤어케어 제품 케라스타즈. 얘네보다는 나는 저기를 좋아하는데 올라플렉스도 미니어처 있고 불가리 미니어처, 로레알 미니어처. 나 지금 조금 즐겁다. 신난다. 이 케라스타즈 오일 이거 되게 좋거든요. 괜찮거든요. 이거 여행용으로 딱 들고 다니기 좋겠네. 제가 케라스타즈에서 제일 좋아하는 라인이 이 분홍색 라인입니다. 이게 아마 손상모 라인인가 그럴 거예요. 안녕하세요. 여기 계셨군요. VT 맞나요? 왜 VT라는 얘기가 없지? 아 있네. VT 맞네. 오 다행이네. 여드름 패치. 이게 입사라고 하는 일본의 백화점 브랜드거든요. 여기에서 또 제일 유명한 제품이 다름 아닌 스킨입니다. 어머. 르네피테르 이거 두피 오일 이거 괜찮은데. 요거는 그냥 오일이고 파란색은 좀 멘톨 느낌 나는 시원해지는 그런 두피 케어 오일이거든요. 시슬리가 또 비싼 화장품으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헤어라인이 몇 년 전에 나왔다고요. 물론 시슬리라서 헤어라인도 되게 비싸다 이런 것도 있고 여튼 40% 하고 있다고. 여기 이제 바디로구나. 어머 이거 너무 궁금하다. 샤워 젤 투 무스 향이 좀 궁금하다. 클라란스 록시땅 라메르 바디 로션. 라메르 바디 로션 매장에서 사면 비싸니까 여기에서 한번 사서 찍먹 한번 해보겠습니다.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렌티노 뷰티 버버리 쿠션 조금 궁금한데 여기서 사서 찍먹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버리가 이게 시세이도에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품력이 괜찮아. 어머 여행용 더블웨어. 더블웨어 없이는 못 사는 분들이 그런 분들 요런 여행용 더블웨어 좋은데 색깔이 조금 이게 다 중국말로 써있어가지고 이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색깔들 있잖아요. 약간 우리나라 인기색은 아닌 것 같아. 이것보다 훨씬 더 뽀얀 그런 컬러를 많이 쓰잖아요. 어머 얘네는 뭐야? 입생 쿠션 미니. 쿠션이 이렇게 미니로 나와주면 땡큐 하지. 여기는 가격 표시를 어떻게 해놓냐면은 이렇게 흰색 가격표잖아요. 이런 거는 할인이 안 들어간 거고 노란색이나 뭐 다른 색들은 이제 할인이 들어가는 건데 얘는 예를 들어서 40%가 들어간 가격인 거고 얘는 그냥 할인 딱히 안 들어간 이 집에서 가격인 겁니다. 근데 이 메포 컨실러가 또 좋다고. 이것도 미니어처로 판다고? 땡큐바리지. 갖고 다니면서 라프레르 캐비어 파데? 이거 세상에서 제일 비싼 파데 중 하나 아닙니까? 아마 이 라프레리의 쿠션 올리가 세상에서 제일 비싼 쿠션으로 리뷰했었죠. 당시에 얼마요? 1683 32만원. 역시 비싸긴 하다. 끌뽀 파데가 괜찮아요. 주기적으로 저도 하나씩 사는데 괜찮아. 세젤비 파데 찾았다. 요것도 우리가 세젤비 파데로 리뷰를 했었던 건데 1794 위안이면은 34만원. 근데 매장에서 이거 사면은 더 비싸겠지. 여러분이 너무 좋아하시는 아르마니 파데 498 위안 94,000원. 요즘 핫한 펜티 뷰티 들어와 있고요. 여기 파데 저한테는 너무 매트했고요. 버버리 파데 전 믿고 사봅니다. 메포 요 브러쉬 너무 좋은데 이거. 이런 것도 파네. 입생 립스틱 미니어처. 아니 사람 마음이 진짜 간사한 게 우리 어드벤트 캘린더 할 때 미니어처 나오면은 막 조금 실망 막 이래놓고서는 여기에서 이런 거 있으면은 돈 주고 산다. 아르마니 립 미니어처. 요것도 립 마에스트로 미니어처. 어드벤트 캘린더에서 미니어처 나오면 정품으로 주지 이러면서 여기 오면은 돈 주고 산다? 이거 제가 되게 좋아하는 향인데 이거 안나수이의 판타지아 머메이드. 저 안나수이 향수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향수인 것인가? 향수네. 향수라고 한자로 써있네요. 미니어처인가 봅니다. 지미추 이세이미야케 CK 발렌티노 향수 더 긴자. 이게 시세이도에서 나오는 최고 프리미엄 라인이에요. 왜? 아모레퍼시픽 그룹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의 아모레퍼시픽이 최고 프리미엄 라인이잖아요. 시세이도에서는 더 긴자가 최고 프리미엄 라인이거든요. 요거 본품으로 사면은 이거 그냥 스킨이에요. 이거 20만원 해요. 미니어처. 얘는 뭐냐? 헬레나 루빈스타인도 우리나라에서는 철수를 했지만은 저기도 되게 제품 좋은 거 많죠? 에스티로더 이거 마이크로 에센스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이것도 40% 하고 있고 라메르 설마 이거 크림? 맞네. 그 크림 맞네. 근데 미니어처로 이거는 비싸다. 139 26,000원. 더 긴자 클렌징 폼. 여긴 클폼도 여기 10만원 넘었어요. 얼마요? 89 16,000원. 클폼이 16,000원. 끌뽀 클폼 70 13,000원. 2층 갑시다.
2층은 약간 화장품의 코스트코 같네요. 와, 와, 와. 초장부터 겔랑 이거 마스크팩 진짜 비싸거든요. 그리고 이거 더 긴자 마스크팩 진짜 좋은데 면세점에서 사면은 한 장당 2만원 꼴인가 2만 5천원 꼴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 안에 6장 들어있을걸? 얼마일까 이거? 20만원. 근데 이거 진짜 좋아요. 겔랑 마스크팩 진짜 좋고 진짜 비싸요. 이게 아쿠아라인이 겔랑 스킨케어 라인 중에서도 그나마 좀 덜 비싼 거긴 하지만 1080 20만원. SK2 마스크팩, 이거 페이셜 트리트먼트 마스크팩, 이것도 되게 좋고 비싼 거 아시죠? 얘도 아마 한 장당 15,000원, 2만원 꼴 했던 것 같아요. 13만원. 세젤비 크림 나왔죠? 우리가 채널에서 리뷰했었던 세젤비 크림이죠? 2870 위안 54만원. 이거 이제 60만원대 넘었기 때문에 54만원이라도 그나마 좀 저렴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긴 하다. 어머! 샤넬에서 최고 비싼 크림이죠? 수벨리마지 크림. 마스크네, 이건 크림은 아니고 2138 위안 40만원. 여긴 이제 거의 세젤비 크림들 이렇게 쫙 깔려있다. 저 이거 너무 좋아하거든요. 프레쉬에서 나오는 크렘 앙시엔트 라인이 있어요. 이게 악건성들한테 너무나도 감사한 그런 라인인데 크림 하나에 30만원이에요. 매장 가면은. 근데 이거는 마스크로 조그맣게 살 수 있으니까 69, 13,000원 산다. 로즈 페이스 마스크. 이거요, 이거. 제가 한 두어 번 샀던 진짜 진짜 겨울에 너무 감사한 악건성한테 너무너무 감사한 크림인데 이거 12만 5천원이라고? 화이머 화이머 超市, 本店共有两层。